그라디우스 시리즈에는 치트 효과로 유명한 코나미 커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슈퍼패미컴으로 발매된 그라디우스 3편에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게임을 일시 정지시키고 코나미 커맨드를 입력하면 무기가 파워업되지만 일시 정지를 해제하는 순간 기체가 작곡하게 됩니다. 코나미 커맨드가 유명해지자 개발진이 유저를 속이기 위해서 넣어둔 페이크 커맨드였는데요. 제대로 된 파워업기기를 사용하려면 게임을 일시 정지된 상태에서 방향키를 위로 두 번, 아래로 두 번, LR, LR, BA 버튼 순서대로 누르면 정상적으로 무기가 파워업됩니다. 코나미 커맨드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파워업을 할 수 있는데요. 게임 시작 시 무기 선택 화면에서 느낌표를 스피드 다운으로 선택합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스피드업을 하지 않고 파워 캡슐을 모아서 스피드 다운을 사용하면 무기가 파워업됩니다. 해당 방법은 코나미 커맨드와 다르게 회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그라디우스는 개발진도 인정한 사악한 게임 난이도를 지녔습니다. 게임이 어려운 유저를 위해서 게임 진행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비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타이틀 화면에서 방향키를 왼쪽으로 누른 채 A 버튼을 3번, 스타트 버튼을 순서대로 누르면 30 목숨으로 게임을 시작할 수 있고, 타이틀 화면에서 X 버튼을 빠르게 10번 연타하면 1크레딧이 늘어납니다. 그라디우스 3편은 스테이지마다 보너스 개념의 엑스트라 스테이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엑스트라 스테이지로 가는 방법은 스테이지마다 조건이 다른데요. 이 스테이지는 스테이지 후반에 적이 등장하는 아래쪽 구멍으로 기체를 이동시킵니다. 3스테이지는 화산이 폭발하는 구간까지 지상의 모든 적을 물리치면서 진행합니다. 화산을 지나서 방위가 떨어지면 방위가 떨어진 위치로 기체를 이동합니다. 4스테이지는 파워업 게이지가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빨간색 모아이가 5개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아래쪽 가운데 모아이를 공격하지 않고 기다리면 몸을 세우는데요. 이때 모아이의 뒤공간으로 기체를 이동시키면 됩니다. 5스테이지는 3자리 점수가 300, 500, 700점일 때 좁아지는 통로 위로 이동합니다. 7스테이지는 중간 지점의 좁은 통로로 기체를 지나고 긴 내리막 구간을 지나서 아래쪽 페인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엑스트라 스테이지는 점수 캡슐과 보너스 캡슐을 대량으로 먹을 수 있는 보너스 개념의 스테이지이며,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보스전을 건너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